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네요. 정말 세월 빠르네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즐거운 날이고 기대되고 막 설레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냥 빨간 것이니까 하루 놀게 될것 같다는 그런 예감. 일이 많지 않죠, 빨간 글씨에는요.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지게차를 하차하러 왔어요. 지게차와 그 잔디 구장에 못 쓰는 장비를 하차하러 왔는데, 일단 간단한 톰백 두 자루 먼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톰백 하나는 한쪽 구석에 놔두고, 요거 하나는 이제 바로 살포기에 실어 드릴 거예요. 살포기에 실을 때는 3단 지게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요거 3단 지게차 요금을 받든지 뭐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냥 뭐또 하나니까 이거 갖고 또 너무 그럴 순 없잖아요. 어차피 온 김에 그냥 하니까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요금도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싫더라도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을 안 하고 요거만 실으러 오면은 3단 지게차 작업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지게차를 한번 하차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가 3톤 이상은 4.5톤 지게차 갖고 내리기 좀 힘들어요. 많이 위험하죠. 몇 톤짜리 지게차인지 일단 가보도록 하는데요. 자, 어디 있을까요? 지금 평평한 땅은 좋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위에서 주차장에서 하차하기 때문에 땅은 좋네요. 근데 지게차가 3.5톤 지게차입니다. 아니 3.3톤 지게차네요. 3.3톤 지게차도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지금 안될것 같아갖고 지금 겁이 납니다. 사실은요, 이거 잘못되게 나가서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5톤짜리로 대차를 하느냐 아니면 한번 해보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발을 조금 놓았고 지게차 좀 땡겨내기 위해서 약간 들어봤는데, 지게차가 그냥 바로 제 지게차가 뒤에 꽁무니가 번쩍 들리는 아주 거예요. 땡겨라.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저 화물차 저쪽 연문자까지 마저 따고 최대한 깊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는 중인데도 이게 자체가 이 3.3톤 지게차가 앞 타이어가 더블 타이어라서 지게차가 바짝 붙지 못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이렇게 발을 깊게 넣을 때는 그저 뒤편에 뭐 다른 물건이 있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뒤에 뭐 다른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발을 깊게 넣었다가 찔러버릴 수 있거든요. 현재 약간 드러내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릴 수가 없어요. 일단 최대한 많이 땡겨냅니다, 지게차를. 그리고 이제 약간 비스듬히 들어가갖고 지게차가 여기 왼쪽 그앞 타이어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발을 놓고 최대한 깊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리긴 들렸는데, 이게 내릴 때 잘못하면 이제 쏟아지는 거죠, 거꾸로. 지금 무게가 너무너무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제 심장은 진짜 콩닥콩닥 합니다, 지금. 이거 뜨긴 떴는데 내리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갖고 지금 지형지물을 잘 살피는데, 일단 도로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간당간당할 때는 언덕을 보고 내려주면 조금 안전하겠죠? 뒤가 들릴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 곧 지형지물을 살피는데, 도로 같은 경우 지금 이 주차장이지만 여기가 도로잖아요? 그 가운데 쪽이 부르고 양쪽 끝이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게발을 5cm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5cm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cm 다시 이제 발을 빼갖고선 약간 더 이제 지게차가 제가 오른쪽으로 가갖고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줘요. 5cm면은 어마어마한 그 차이예요. 그래갖고 이제 약간 비스듬히 들어가죠. 비스듬히 들어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앞바퀴 걸려갖고 바짝 못 들어갔는데 지금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오른쪽 부분이라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1cm 더 들어가서 쏟아지느냐 안 쏟아지느냐도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들긴 들었는데 현재 요거 이제 조금 후진해갖고서는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화물차 쪽이 땅이 낮아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거기서 내리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잘못하면 이게 쏟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될 듯 말 듯 할 때는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갖고는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 오므리에 사람을 태우게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들린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이 높이에서 내리다가 쏟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조금의 무게 차이예요. 많은 무게도 아니고 몇백 킬로 차이라서 이제 지금 뒤에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한 세 사람 정도가 뒤에 매달렸어요. 원래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 사람이 탔는데도 무게가 딸려 앞으로 쏟아지게 되면 뒤에 탄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정말로 너무너무 이제 심장이 떨리고 무서운 작업이죠. 왜냐면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거 진짜 안 되는 작업이에요. 이거 절대 안 되는 작업인데 이제 지금 상황이 보니까 조금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이 도로에서 높은 쪽을 바라보고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미세한 차이라도 눈으로 봐서는 이제 동영상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가운데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앞바퀴를 놓고 뒷공문이 조금 낮은 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이게 하강할 때 조금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게가 오버가 돼 있으면 든 상태에서 바퀴가 잘 안 틀어질 텐데 지금 바퀴가 잘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은 내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뒤에 세 사람을 매달렸는데 한 사람 더 매달렸고 네 사람이 매달린 거예요. 네 사람이 매달리면은 그냥 60km만 잡아도 240km가 뒤에 더 싫었단 얘기죠. 차오지 말라 그래.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이 사람 이 정도 사람이 매달려 갖고 내렸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만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무게가 딸리면은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화물차에 놔두고 5톤짜리 불러야 돼요. 이거 제가 3.3톤 내렸다 그래 갖고 이거 이렇게 따라 하지 마세요. 이거 저 진짜 살 떨리는 작업을 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현재 이 상태가요. 근데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내리면서 몇 번 이렇게 쏟아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이럴 때는 무조건 3.3톤 지게차면은 5톤 이상 지게차를 불러주셔야 돼요. 4.5톤은 사실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 지형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지형이 약간 높아요. 왜냐면 물, 빗물 그 경사도가 있어갖고서 화물차 쪽 양쪽 도로 쪽이 얕잖아요. 그쪽을 바라보고 내려버리면은 꼬꾸라지는 거고 이 언덕 위에 와서 내려버리니까 조금 난 거죠. 그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게차를 들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그게 무게가 엄청 간당간당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리면 쏟아지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꾸 그 자리에서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 진짜 막 신경질 납니다. 어떤 때는 내리는 거 제가 알아서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내리는 대로 내리게 되면은 무조건 엎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재수 좋으면 안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지형지물을 잘 살펴갖고 이용을 해갖고 내리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지게차로 저거 내렸다 생각하고 그냥 내리려 그래요. 그럼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들어봐갖고 뒷공문에 좀 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발빼하고 가야 돼요. 교체해야 돼요. 5톤짜리로 이거 하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하면서도 진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가서 미리 벌써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와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3단 지게차 작업까지 해줬는데 그 이제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걸 포기를 하려 그랬는데 여기 워낙 지금 땅이 좋고 지형지물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 3.3톤 지게차 내리는 영상은 아예 올리질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오므리에 막 사람들 태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전하지 못한 작업이잖아요. 이 아무리 지형지물을 이용한다 그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내가 실수를 안 하더라도 뭐 지게차가 못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힘을이요. 조금 제가 만약 5cm만 덜 들어갔어도 이게 쏟아질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갖고 충분히 내가 이제 이거를 넘어질 확률 1%, 뭐안 넘어질 확률 99%, 그렇다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정도가 됐기 때문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고 그냥 갔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 밟고 자갖고 3.3톤 내리다가는 앞으로 거꾸로 처박혀 버립니다. 그럼 이제 들고 있던 지게차도 망가지고 내 지게차도 망가지고, 만약에 뒤에 오므리에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떨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할 거고요. 그런 거 이제 지게차로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 중량이 오버가 되는지. 이제 저는 저울은 없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저울을 대부분 달고 나오죠. 그럼 이제 무게도 가늠하겠으니까 조금 더 안전해졌겠죠. 저도 이제 만약에 요 지게차가 이제 저와 이제 2년이 다 돼갖고 수명이 다 됐다,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 지게차 이제 뽑을 때는 저울을 이제 추가를 하겠죠. 그건 이제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저울 달기는 또뭐 하고, 그래서 그냥 작업을 하는데, 이제 지게차 들어보면은 이게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판단 못하는 사람 같으면은 하지 마세요. 3.3톤 지게차는요. 제가 정말 이 오늘 동영상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동영상을 편집은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동영상을 올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4.5톤 지게차 갖고 3.3톤을 내렸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요거 보고 이제 따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그 제가 지금 한번더 당부하는데, 4.5톤 갖고 3.3톤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물론 뭐 경력이 좀 지게차 경력이 오래 되시고 이거 안 쏟아질 거라는 확신이 간다면 뭐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지게차의 특성을 진짜 100%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그냥 내리다가는 무조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한번 쏟아지면은 너무나 그 피해가 막심하죠. 제가 이게 너무 이거 위험한 작업이라서, 사실 뒤에 오므리에 사람 태우는 것도 저는 안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더 사람을 추가한 거지, 사람 안 태우고도 하차합니다, 제가. 이거 이제 동영상 편집하는 날도 똑같은 작업 한번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이 아니고 하지 마세요. 3.3톤 내리는 거, 4.5톤 갖고는요. 지형이 정말 좋아야지 작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하루가 지나갔고 요거 다시 이제 상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상차하는 영상은 이제 포크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그 3.3톤 지게차 내린다고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여기 아예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작업은 제가 제 적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위험한 작업 잘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무게도 달랑달랑한데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하차가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하차는 이제 높은 화물차 높이에서 물건을 떠갖고 떠집니다. 뜰 때는 떠지는데 내리면서 이제 무게중심이 바뀌면서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차 같은 경우는 이 지게차 떠갖고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안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차할 때는 3.3톤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일 버리세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4.5톤 갖고 내렸으니까 나도 내린다라고 내리다가, 근데 이제 지게차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저 3.3톤 지게차에 쉽게 얘기해서 뭐 덧발이 달려 있다거나, 또는 뭐 기름이 가득 차 있다거나, 또뭐 오므리가 얹어져 있다거나는 무게가 또 틀린 거예요, 이 지게차나. 지게차마다 무게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할수 있어 그래갖고 했다가는 큰코 다치니까, 그냥 아예 지게차 3.3톤 내린다 그러면은 그냥 5톤에게 양보하세요. 그거 뭐 한탕 뭐 들떠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제 상차는 하차의 반대죠. 아까 내렸던 기계 먼저 얹어 싣고, 요 기계는 이제 지금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걸리는 부분이 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급격한 회전이나 급출발 뭐 이런 거 급정지 이런 거 삼가해야 됩니다. 부드럽고 안전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자, 이제 요거는 가벼워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 상찰해야 될 지게차가 3.3톤이죠. 근데 이제 하차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요 상차할 때 요 지게차는 이 지게차마다 다 틀려요. 3.3톤이라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거나 없는 거나 두 번째 그 무게 차이도 있고 지금 저 지게차는 살짝 오므려 달려있는데 저 오므리 무게가 몇 킬로인지에 따라서 아 또 전화가 들어왔네요. 이게 참 위험한 일 할 때 꼭 전화가 들어오네요. 하여튼 전화 왔는 건 뭐 맞다고 치고 현재 이제 요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지게차를 위치시킵니다. 지게차가 움직이니까 저거 스스로도요. 이제 그 화물차 바로 앞에 놓고 무게가 이제 지금 간당간당 할 때는 가장 최소 근거리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제 지게차를 화물차 옆에 바짝 붙여놓고 지게발을 그냥 최대한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사정없이 푹푹 찔러 넣습니다. 집어넣고선 그걸 들어 올리는데 상차할 때는 하차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울컥울컥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신중을 기해서 실어야 됩니다.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3.3톤이면은 제가 뭐 저울이 없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꽤 무거운 거예요. 5톤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3.3톤 지게차 상하차 하면서 제 4.5톤 지게차의 능력을 100% 발휘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저는 이제 3.3톤 지게차 이제 여기 이곳 현장은 제가 이제 한 번 더 가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이 보장이 되는 이 땅이 굉장히 좋아요. 아스팔트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제 이곳은 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제 3.3톤 지게차다 그러면은 저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봤다 그래서 또 내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불안정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게차 3톤 넘는 지게차들은 그냥 5톤 이상 지게차에다가 양보를 하세요. 이거 뭐 간단하지만 사실 간단한 일이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떠서 내리면 되니까 떠서 올려주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그 간단한 일 속에는 함정이 딱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거 뭐 간단히 하러 갔다가 큰일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5톤에게 양보하세요. 이런 일은. 지금 상차하면서도 제 주위에 사람들이 멀리 가 있으라고 그러죠. 왜냐면 이게 상차가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들고 이제 앞으로 이동하면서는 땅이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하다가 만약에 이거 들고 있는데 지게차가 꼬꾸라지면 위에 지게차가 떨어지면 발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근처에 있다가 이 지게차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근처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안전권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사람이 와도 되지만 그 전에는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화물차 위에 싣고 있죠.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안전해요. 제가 화물차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쏟은 일은 없는 거죠.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안전하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끝나긴 했지만 그 과정이 있어서 이 상차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하차할 때 굉장히 조마조마했다는 거 그리고 지형지물이 뭐 이렇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한 작업이었다는 거 항상 머리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머리에 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로 3.3톤 지게차 하차한다 그러면은 제가 안 갈 거예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뭐
오토하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누군가가 또 이제 가서 하다가 지게차 꼬꾸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이 좋아야 되고 지금처럼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 지게차가 딱 들을 만한 무게여야 되죠. 지게차 같은 지게차라 그래도 다 똑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사고 나면은 아무도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100% 본인 책임이에요. 4.5톤 지게차로 3.3톤 지게차 들다가 쏟아지는 거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천운이 있었던 거죠. 물론 뭐 이 환경도 따랐지만 운도 좋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작업은 지향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맨날 안전 안전 그러면서 이번에 별일 다 있죠. 동물이 뒤에 사람도 태우고 또 무게 많이 나가는 지게차도 또 떠서 내리고 진짜 이래선 안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인식하는데 몸은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참 저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거 철저한데 이게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이런 일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오늘 간단하면서도 속마음 다 타들어가던 그 일을 지금 끝마치고 사무실을 이제 돌아가는 중이에요. 이런 일을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를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꽉꽉 지금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완전히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이 동영상 편집하다가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차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은 이제 똑같은 현장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걸 알았죠. 그 지형에서는 그렇게 작업하면 된다는 걸. 그래서 이제 작업을 끝마치고 왔습니다. 자 달려볼까요? 여기는 이제 눈물길인데 아스팔트 포장을 해갖고 아주 시원하게 달려가고 있죠. 오늘도 추운 겨울에 점점 추워지고 있죠. 감기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